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 우리가 매수를 하면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6시에 오픈되었던, 영상 많이들 봐주셨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 또 말씀드렸던 또 현대로템, 또 급등 나왔던 모습,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좋은 모습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개별주 안에서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종목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제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더 좋은 정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하는 그런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니는 진짜 수익 나나? 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영상에 보시면 처음 들어오시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과연 수익이 날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계좌를 오픈을 해서 1,000만 원을 2,000만 원 만들기, 그리고 2,500만 원을 가지고 6,300원 만들기, 그거를 이제 계좌로 올려놨습니다. 2개월, 3개월씩 걸렸는데 그 내용도 확인하시고, 아, 이렇게 해서 진짜로 수익 나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을 함께 따라서 한번 사보자 하시면서 주식을 한번 즐겁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도 화수목입니다. 이 날짜가 잘못됐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야, 얘네들 일을 똑바로 안 하네, 이거. 자, 농담입니다. 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트시면 제가 나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이상로에 대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저희가 이제 이 PC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6월 달 금리 인하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올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두번할 것이냐 아니면 세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표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번 하든 두번 하든 중요한 것은 두번 하더라도 6월 달에 한 번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지금 보면 세 번을 하더라도 6월 달에 또한 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뭐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녹여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또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저가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자가 내려갈 것이고, 이자가 내려가면 시장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투자가 늘어났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IT,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시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까지 시장은 이미 뭐 김칫국 드링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쉽게 여기서 시장은 그런 기대감을 꺾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당분간 두 번을 한다면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유지하면서 계속 물가 상승률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물가 상승률 추이가 좀더 2%대에 빠르게 다다른다면
중간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제 부정적으로 지수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넘기고 있는 과정인데, 자, 앞에서 매도를 했던 자들, 2022년도 1월 25일, 2월 27일 급락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들이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자리에서 매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이 잘 돼서 그러면 대형주들이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쪽에 매기세가 쏠려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쳤고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현재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증시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런 반도체에 대한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 성장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도 쉽게 꺾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아, 왜 경제도 안 좋다고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뭔가 이제 조금 들떠있고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 느낌이 나는데 왜 이렇게 지수는 가지?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현재 시장은 좀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될 때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4월 달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뀜을 넘겨왔던 자리, 매도를 했던 자리를 매수로 들어온다는 자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700포인트 밑으로는 내려가기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상향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 다만 너무 낙관적인 부분에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3000포인트가 안다 3300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좀 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자. 대신에 하방은 2700포인트는 쉽게 깨지지 않는 지지가 강한 구간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더 선명해지면 그때 또 상승에 대한 상한 포인트까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내용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의 반격 HBM이라고 첫 번째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빠질 때도 항상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했으니까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삼성전자 갈 겁니다. 삼성전자 출신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드디어 달려가면서 종목군들이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도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예 대표님 종목 가르쳐주면 되지 왜 그런 공부를 시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발표가 되면서 종목군들이 급등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워닝 IP 막 했어 막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들. 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성 엔지니어링. 자,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 자, 파크 시스템즈, PSK, 테스, KC텍, 솔브레인, QRT. 여기서 램 테크놀로지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램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했다. 그죠? 자, SK 하이닉스 기술혁신 기업.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다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협력사도 지금은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통합협력 회사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씩 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여기에서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HBM 쪽은 삼성전자에 밀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처지면 안 되죠. 왜? 우리가 DRAM에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밀릴 수 있느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HBM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다. 자, 지금 동진세미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한양 ENG, 그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KC텍, 시각 세정장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밑에 PSK가 있고,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 STI,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종목군들이고, 누차 강조를 해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분투자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한 번에 다 올랐죠. 지금 한 번에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비 중에 한 개가 어닐링 장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닐링 장비 얘기에 나오면서 HPSP는 TSMC와 관계가 되는 어닐링 장비.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관계되는 어닐링 장비가 이제 D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어닐링 장비 납품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이오테크닉스라고 했다, 그죠? 그 이오테크닉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그림이었고, 이 흐름은 쉽게 꺼진다, 안 꺼진다?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현재는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가 시가총액이 보면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K그룹이 PSK가 지금 8,700억인데 PSK홀딩스가 또 있습니다. PSK홀딩스가 9,900억인데 지금까지 이 PSK홀딩스가 상당히 주도하는 흐름들을 지금 시장에서 나타내줬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가 지금 좀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2조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오테크닉스도 하나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대장주 흐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이오테크닉스를 좀 더 우리가 이런 대형주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뜨는 것은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장비 소재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하나씩 받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두산 테스나가 또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산 테스나가 올랐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또 본다면 앞서 봤던 이제 PSK 그룹도 지금은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KC텍. 자, KC텍이 지금 한번 전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지만 시각 세정 쪽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국산화율이 80% 이상인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KC텍도 다시 한번 더 앞에 있던 54,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조금 잠잠했지만 STI가 최근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T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상당히 밀접한 협력사고, 이 기업이 이제 납품하는 장비가 리폴로 장비라고 해서 이제 적층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TI에 대한 주가도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쳐서 올라가는 좀 더 정박자의 흐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바닥 권역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원익 IPS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 원익 IPS도 보면 주봉상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패스도 바닥에서 뽑아냈죠. 그죠?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이제 뽑아낸. 그게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정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한 번씩 뽑아내고 나면 이 추세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추세대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번 주는 이제 원익 QNC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웨이퍼죠. 웨이퍼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TSMC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존재를 했던 기업이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원익 QNC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넣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 잘 간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기업들이 뽑아내고 한 번 더 뽑아내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YC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상당히 강한 흐름. 그럼 여기서 ENF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ENF 테크놀로지나 또는 지금 보면 이제 원익 QNC 같은 기업들은 한 번 더 이제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HBM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시 한번 더 꼭 확인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이 방송도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연결될 수 있는 영상을, 이 또 HBM 관련된 영상을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시고, 아까 제가 빠르게 넘겼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을 정말 우리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서 제가 체크해냈던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보자. 아니, 돈 되니까 두 번 더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돈 되는 기업들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제가 뭐 방송하다 까먹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이는데, 그런 이제 대형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가에서 돌려내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전 아직도 좀 살아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 했을 때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증권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나 보험주나 금융주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제 방어적 성격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되 거기에 대한 너무 비중을 싣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왜냐하면 성장주로서 우리는 2배, 3배씩 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저는 주식은 하는 게 맞다고 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은행 금융 쪽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다, 그죠? 그럼 그런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도 대형주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CJ 같은 기업들도 사실 CJ가 실적이 안 좋고 뭐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이제 CJ도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중을 실어가지고
들고 왔던 게 지금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대한 매매를 하신다면 대형주에 대한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그런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CJ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SK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뭐 롯데지수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죠. 27,000원대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 이제 차트가 그래도 조금 더 만들어서 대표님, 대형주는 싼 거 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걸 못 참겠던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안에는 넘어올 수 있는 대형주를 좀 본다면 HD 현대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지금 보면 HD 현대의 자회사가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유가 상승도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HD 현대는 지금 지분 구조상 정몽준의 10인 그리고 자사주가 있고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PR도 지금 이제 올해 예상 PR도 낮게 PBR도 1배 미만 그리고 ROE 수익성도 9.4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한번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HD 현대 정도는 조금 알고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반도체 종목군들하고 그리고 대형주 봤는데 뭐 이렇게만 또 끝내면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주 이번 주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들 같이 한번 좀 본다면 우선 이제 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엠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 그리고 우리가 삼성 SDS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스마트 물류 로봇 관련된 이슈도 지금 시장이 좀 살아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정고점까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좀 걸릴 수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래량이 지금은 빠져나갔다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동성을 조금 주면서 지금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탈하면서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들어왔다 그죠? 바닥을 찍고 뽑아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적으로 8만원선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빵 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거래량만 안 터진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넘어올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으로 뭐 지금 보면 이제 인바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바디라는 기업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조금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보면 한의원이나 또는 헬스장 가면 많이 우리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체지방 얼마다 이거 드러나는 거. 그 인바디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또 여름이 조금 다가오면서 조금 우리가 야외 활동도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주가가 한 번씩 바뀌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보면 주식수가 1300만 주예요. 이 1300만 주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사기철 외 7인이 28% 그리고 보면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밑에 지분 구조를 봤을 때는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한 700만 주, 750만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 거래량도 크게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비중을 너무 신으면 안 간다.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기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화장품 안에서는 이제 VT 정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조금 만들었죠. 뭐 차트적으로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신호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엔터주 안에서 본다면 이제 YG 플러스가 사실 실적을 좀 동반할 수 있는 엔터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YG 플러스라는 기업은 이제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아이돌들에 대한 음원에 대한 이슈가
음원을 좀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감안해서 본다면 YG 플러스가 그 부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앞에서도 바닥 신호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된 흐름만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이런 상단에 있는 장기 평가지는 좀 붙여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보면 한쪽에 또 낙폭까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로봇 관련해서 로체 시스템즈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런 거는 일봉상으로 겁이 나지만 월봉을 보면 현재는 월봉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흐름이니까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밀어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ABL 바이오링도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활력을 좀 붙일 수 있거든요. 그 개별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또 ABL 바이오 정도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단기적인 흐름이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서 반도체나 대형주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뒤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한 주도 잘 풀어 나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4월 첫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이제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저희하고 같이 달려오셨고 4월 달에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월 달 맞이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돈 버는 피트니스 특강 4월 22일 날 교육 강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한국경제TV에서 대표하는 베스트 파트너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 22일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책을 또 놔드립니다. 제가 2020년도에 책을 냈던 건데 그 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해석을 해드리면서 총 11강짜리 영상과 함께 이 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주식을 공부하는 커리큘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매매하는 회원방송도 1개월이 추가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은 풍성하게 진행을 하고 실제 수익률입니다. 3월 달에 실제 우리 회원분들께 추천했던 내역들이고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빠질 때나 오를 때나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빠진 종목이 두 개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가입 금액이 55만원이고요. 그래서 가입 문의하실 분들 1599-0700 그리고 ARS 번호는 023450-862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픈은 4월 22일입니다. 다만 미리 사전 예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책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까지 보시면서 주식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확인하셔가지고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더 심화 과정을 붙여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4월 달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에 대해서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4월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월요일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